우리는 송패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패밀리 리더, 목요일이면 생각나는 목요일의 여인 송난입니다. 저 따블로 인사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 좀 더 인사를 좀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송패밀리의 이재영입니다. 홍일점 이재영 씨입니다. 홍일점이요. 나는 홍이 더 좋아. 홍이. 안녕하세요. 저 남수련입니다. 아, 남수련. 정말 연꽃같이 어여쁜 이름인데요. 우리 남수련 씨로 생각하신다면은 예전에 꾀꼬리 목소리의 대명사 메들리의 끝판왕을 가던 분이시죠. 남수련 씨입니다. 아니 말 좀 평상시대로 우리 아줌마잖아. 하던 대로 해. 아이 그러게요. 네, 우리 이재영 씨는요. 아주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의 오늘 면모를 오늘 또 여러분들이 까면 깔수록 양파 같은 모습을 보일 작정을 하고 나오신 거죠? 뭐 예, 조금은 예상을 하고 지금 예, 단단히 고쳐먹고 나왔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물방울의 와이셔츠가 여러분들의 추억의 소환으로 모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첫 곡으로는 제일 지금 말이 많은 저 송난의 송패밀리의 신곡 진실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솔로 송난이가 부르는 진실 없는 사람은 어떻게 들릴지 여러분들께 선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자 그렇게 다짐했는데 건널목 신호등 앞에 내 가슴은 넌 세울 것 한 발짝 걸어가면 내 사랑은 잡지는 않을 테니 그냥 가세요 진실 하나 없는 그렇게 다짐했는데 건널목 신호등 앞에 푸른 눈에 맺히는 눈물 푸른 등 따라가면 우리 사랑 이대로 끝나가는데 붙잡지는 않을 테니 그냥 가세요 사랑 두고 가는 사람아 푸른 등 따라가면 우리 사랑 이대로 끝나가는데 행복을 빈다는 그런 말은 진실로 붙잡지는 않을 테니 그냥 가세요 사랑 두고 가는 사람아
네, 방금 부른 노래는 송 패밀리의 금년도 신곡 진실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두 멤버 이재영, 남수련 두 분도 함께 저희가 셋이 합창으로도 불렀지만 솔로곡으로도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재영 씨.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니 다들 잘하셨는데 언제 들어도 너무 정감이 가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 아, 참 이거 좀 칭찬 좀 받으려고 했는데 영 3000% 간다. 그거는 그치? 그거는 뭐 우리 리더 송나님이 제일 잘하신 거 아닐까요? 아,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지. 아유, 참 이재영님 진짜 눈치 큰 점이 맞고요. 아이고. 점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안 맞을까? 아유, 그럼. 아이고. 아이, 좋습니다. 와, 아예 내친 김에 그럼 우리 네. 이재영 씨는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네. 우리 이재영 씨의 우리 두 사람은 추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의 추억을 알고 있어요. 네. 오늘 이재영 씨가 부를 제목은 비 내리는 서울역에서. 예. 네, 이재영 씨의 신곡입니다. 매화꽃이 피면은 온다던 그 사람 개나리 진달래 피었는데 왜 안 오시나 허기진데 잡고 비 내리는 서울역에서 아쉬운 뒤에 두고 갈 길을 돌려보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추억 지울 수 없는 서울역 비 내리는 서울역에서 이재영 씨의 음성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저희는 알거든요. 이재용 씨의 또 두 번째 희망 사항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자주 이제 만나다 보니까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 허스키 보이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인의 목소리 색깔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노래 저 하시는 동료분들께서 이제 네. 말씀하시기를 네. 저보고 통목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응? 통목소리? 통목소리? 저음에서 네. 고음까지 네. 굉장히 자유롭게 구사를 하는 잘 가수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얘기일까? 할 말이 없다. 이거 자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목소리 대해서만큼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거죠. 네, 그렇게.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도 좀 더 우리 네. 수련 씨하고 하면서 역시 이 표현을 썼던 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여기서 하나, 나이를 둘, 셋.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아니 비밀입니다. 저희 송패밀리의 가장 연하의 남자입니다. 우리 이재영 씨가. 제가 막내입니다. 일단은 예. 동생이에요. 네, 제가 제일 누나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외모로 봤을 때는 이분이 제일 오빠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 보이세요? 아 참. 남들이 그렇게 얘기했대.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말씀을 논하고자 하면은 이 중년의 여성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호소력 있는 보이스를 갖고 있는 요즘 찾기 힘든 그런 드문 분의 목소리를 갖고 있노라. 이 말씀을 감히 리더인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이 송 패밀리를 송 패밀리에서의 또 홍일점 본인은 뭐 청일점이라면 홍청이나 똑같은 말로 또 인식을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이재용 씨의 그 존재감이 더 부각이 될수록 됐다라는 것은 우리 두 여인들이 더 칭송을 하고 있고 네. 또 사실은 나이로 봐서는 저희들이 누나지만은 연상의 오빠로 저희가 모시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네? 정말 한 가족처럼 네, 네. 그 오누이처럼 네. 네. 저는 그런 항상 가까움과 그런 친근감 네. 네. 가족 이상의 어떤 그런 느낌을 저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 수련 씨 마음에 들지? 네. 네 저희는 뭐 수련 씨하고 한 살 차이라 이게 다들 우리 담보 이렇게 친구들 같이 이렇게 말도 터놓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경호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재용 씨의 그 보이스는 정말 독보적인 트롯 고수의 한 분야에서 형성이 되어 있노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바로 제가 찾은 분이시니까요. 네, 맞아요. 제가 찾은 분입니다. 우리 이재용 씨는. 네. 아, 정말. 저하고와의 인연을 좀 한번 뭐 어차피 좀 더 카메라에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10한 5, 6년 전에 제가 처음 우리 송나님을 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처음 그때 뵙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제가 뭐, 의상 작업실에서 뵀었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연락이 두절됐다가 15년 만에. 네, 15년 만에. 제 노래가 유튜브에 네. 이제 올라가 있던 저의 옛 노래 중에서 그 노래를 접하시고 이제 저를 픽업하시게 된 거죠. 픽업이라는 거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찾은 우리 홍일점 이재영 씨와의 인연은요. 제가 15년 전에는 의상 디자이너로 두 가지의 직업을 함께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의상샵에 오셔서 저와 밥도 먹고 노래방에도 같이 그때도 음악적인 얘기를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굉장히 전번도 서로 나누고 했었는데 저는 너무 앞만 달리고 살아와서 그런지 전혀 이분의 존재감을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 네, 그랬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작년 가을에 작년 추석쯤 돼가지고 제가 옛 노래 파일을 하나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오고 이래서 한 4년 전쯤에 그걸 만들어 놓고는 아 그냥 따블판으로 아예 하는 김에 제가 리바이벌 곡이니까 아 누가 좀 괜찮은 분이 계시면은 좀 나하고 같이 좀 음성을 좀 이렇게 협연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평상시에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제가 또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모임 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수분들의 또 유기견을 또 후원해주는 그런 동물 사랑하는 우리 가수분들의 한 80여 명 되는 그런 모임체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 모임체에 우리 회원님이 어느 가수님이 그걸 딱 올려놓으셨어요. 영상을. 그 영상의 무양밴드에서 찾아낸 분이 바로 이재영 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일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노래하는 그 끼와 모습과 그 음절 하나하나씩 뱉어내는 그 음성에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 이런 초야에 묻혀있는 고수가 있었다니. 네, 이런 분이 어떻게 가요 활동을 안 했을까 싶어서 그 무향밴드라는 데를 네. 제가 유튜브를 찾아 들어갔었어요. 네. 갔더니 가수 이재용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 남편이 앞에서 카메라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재용이라는 가수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0대 때의 그 가요 무대에 나왔던 화면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좀 연배도 저하고 비슷할 것 같고 이런데 그래서 우선은 제가 다행인 게 아, 그 이분이다. 내가 찾은서 나와 음성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면은 100점 만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용기 있게 저 여자잖아요. 제가 찾은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제가 무양 네. 부산에 계신 연예 관계자한테 예, 이런 분이 계시냐 하고 전화번호 알려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날 본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듯이 송난 씨, 저 이재영인데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 화면에서는 거의 70대예요. 70대 어르신같이 하고 나왔던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많이 네. 들어 보이시네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 젊은 오빠를. 그래서, 뭐, 하여튼 간에 저는, 제가 찾는 음성에, 예, 그, 우리 동료 가수이면서, 그러고, 조금은 제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친구같이, 또 뭐, 동생이라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또 좋은 동료분을 제가 다시 15년 만에 뵐 수가 있어서, 저의 삶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허락해서, 우리 한 팀을 엮어주신 우리 이재용 씨한테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를 네. 항상 이끌어주시고 저를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광이에요. 열심히 오늘,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이 좀 길어진데, 아예 좀 길어진 김에 내 이 옆에 있는 여인을 소개를 안 하면은 우리 남수련 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신다면은 한 30년 전서부터 20대 때부터의 그 초롱초롱한 카랑카랑한 또 한편으로는 꾀꼬리 같은 음성이라고도 여러분들 하시는데요. 남수련 씨 트로트계의 메들리의 끝판왕을 자리 잡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남수련 씨도 이재용 씨와 거의 동시에 한 일주일 간격으로 저하고 거의 14년, 15년이 됐잖아요. 그랬지요. 다시 만난 케이스예요. 이거는 정말 이 두 분은 저하고는 정말 인연 중에 인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중히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너무 너무 큰 인연이에요. 제가 할 수 없는 정말. 네네. 그리고 두 분도 다 24년? 저는 25년. 25년 결혼과 동시에 남수련 씨는 늦게 결혼하셨거든요. 네. 남편분이 일본인이십니다. 그래서 또 일본 41에 결혼했죠. 41살에. 네. 그리고 남편분은 일본에서도 방송 채널에도 많이 나오시는 또 유명 내과 의사예요. 그런 또 내과 의사 사모님을 제가 이렇게 뒤늦게 또 가수로 이렇게 동료로서 한 자리에 이렇게 팀을 엮어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가족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감사드려요. 네. 그렇다면 가족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들도 뭐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일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저보고 이제 애 기르고 가정생활하느라고 주부 역할만 하고 살다 보니까 저한테 제가 못하고 결혼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떠났었잖아요. 가요계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좀 마음에 걸렸는지 저보고 이제 애가 커서 대학에 아. 들어갔으니까 자유대로 가서 좀 해보고 싶어 하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저한테 딱 풀어주더라고요. 갔다 오라고. 그러게요. 네. 그거는 또 송나니를 믿고. 네. 아 네. 물론이죠. 그렇죠. 그럼요. 저희가, 그럼요. 네, 이렇게 우리 수련 씨나 또 우리 또 이재용 씨도 또 부인의 또 허락 당연히 다 탁탁 정확한 사인이 있어야지 우리가 같이 합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의 어떤 환영을 하시던가요? 아니면은 아니 뒤늦게 무슨 가수야 안 하던 사람이 이러던가요? 제가 이제 공백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 집사람 입장에서는 좀 지친 기색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뭐 저 자신도 많은 그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뭐 늦게라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네.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 남은 뭐 얼마 동안 더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열심히 매진하기 위해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노래를 할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드리지 않을까 하여 오늘 송패밀리에 대한 속속들이 파헤쳐본 가정과 또 본인들의 또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노래를 접하게 된 것을 오늘 또 말씀으로 풀어봤는데요. 이쯤하여 우리 남수련 씨의 신곡을 들어보지 않을 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꽃같은 예, 아름답고 우리 남수련 씨의 매무새는 정숙함입니다. 와. 정숙함 맞을까? 괜찮을까? 아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리더님께서 너무 저를 또 과찬을 하셔서 저 가솔린 떨어지면 뚝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또 네 뒤늦게 너 님마중이라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국악풍의 노래를 갖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수련 씨의 신곡입니다. 님마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살고지고 님과 함께 살고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너무 사랑 너무 좀 너무 그래서 사랑? 조금 근데 정말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남수련 씨의 신곡 님마중. 우리 그 최수훈 선생님이 네. 이 님마중이라는 곡을요 우리 남수련 씨가 20대 때 메들리로 굉장히 많이 유명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최수훈 선생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청량리 녹음실이 그 선생님이 이제 다시 예, 한 24년 만에 음악을 한다 하니까 이 두 분을 예, 다 곡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당신들은 이런 노래들을 해야만이 지금 우리 가요계에 또 다른 색다른 장르로 또 평가받을 수 있노라. 이 노래 어떻습니까? 하고 아주 정중하게 거꾸로 저희가 애가 타서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곡을 이 아주 맞춤으로 해서 주신 노래들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프로를 통해서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우리 남수련 씨의 님마중, 이재용 씨의 비 내리는 서울역 많이 애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쯤하여 송패밀리인데 왜 송패밀리 신곡이 언제 나올까? 네. 불러야 되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시죠? 다들 궁금해하십니다. 저희가요 사실은 지금 저희 나이가 낀 세대예요. 낀 세대. 낀 세대? 네. 우리는 20대 때 네. 옛날 그 묻혀져 있는 옛 노래를 듣고 자라난 세대고요. 그렇죠. 물론 세련된 사람들은 또 뭐 7, 80년대 노래도 들었습니다만 옛 노래 좋아하는 분들은 네. 우리 세대가 왜냐면 두 분은 다 트로트 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낀 세대에 지금 현재 있고 또 우리가 뒤로 봐서는 어중간한 60대이기 때문에 네. 저희 정신력은 굉장히 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세 명의 화음이 섞여 있을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이 낀 세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지 더 정신 연령과 함께 여러분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소환으로 갈 수 있을지 송패밀리의 신곡 진실 없는 사람을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나는 보이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는데 건널 신호등 앞에 내 가슴은 너를 세울 것한 발짝 걸어가면 내 사랑은 이대로 끝나가는데 뻔한 내 포털이 붙잡지는 않을 테니 그냥 가세요 진실이 하나 없는 사람아 흘리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는데 건널 신호등 앞에 두 눈에 맺히는 눈물 푸른 등 따라가면 우리 사랑 이대로 끝
나타난대. 행복을 빈다는 그런 말은 진실 없는 뻔한 레퍼토리. 붙잡지는 않을 테니 그냥 가세요. 사랑 두고 가는 사람아, 푸른 등 따라가면 우리 사랑 이대로 끝나가는데. 행복을 빈다는 그런 말은 진실 없는 뻔한 레퍼토리. 붙잡지는 않을 테니 그냥 가세요. 사랑 두고 가는 사람아. 참 이거 우리가 불러놓고 우리가 박수치는가 조금 그렇긴 한데 참 가수가 근데 저만 그런가 아니면 두 분도 그런지 자 묻고 싶어요. 이 노래를 네. 수련 씨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녹음하면서 네. 지금 한 얼마나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죠. 많이 들으셨어요? 네. 근데 어떠세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은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푸른 신호등이 앞에 있는데 사랑했던 연인이 파란 등 켜지면 서로 헤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푸른 등이 켜지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한 발짝 가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너무 가슴에 네, 저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 그런 진짜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 그리고 제 공감합니다 저도. 아 그렇구나. 이야. 애절한 어떤 그런 느낌을 처음 그러셨군요. 이 노래를 접했을 때부터 저는 예, 네네네 예, 느낌 맞아요.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7집 가수인데 지금까지 저 개인 독집이잖아요. 근데 이 송패밀리를 결성하고 나서 이 진실 없는 사람만큼 제가 내가 불러놓고도 내가 이렇게 많은 노래를 들어본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저희 아저씨들은 다 왜 그렇게 노래를 그렇게 아우 안 지겨워 그래요. 아. 자면서까지도 듣고 아. 또 차 안에서 듣고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도 아. 끝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왜 이렇게 더 좋아하고 부르는 가수가 왜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 세 사람의 노래 성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난 지가 벌써 작년부터 우리가 네네. 음반에 지금 여러분 저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만은 3인 3색 각자의 개성 있는 음색으로 3인 3색이 또 새로 음반을 또 나옵니다. 추석 전에 나와요. 그리고 또 신곡 본인들의 신곡이 있고 물론 저도 새로 신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송패밀리 음반이 또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신곡과 송패밀리만의 또 셋이 부른 노래 또 참 불행인지 다행스러운 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남수련 씨와 저와 음색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점이 뭐 예쁜 목소리여서 비슷한 게 아니라 부점에서는 제가 강하고 또 제가 단점으로 또 하이 부분에서는 또 우리 남수련 씨가 밑에서 받쳐줘서 아주 풍요로운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우리 두 여자 가수로 봐서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목소리라는 평을 나름대로 그동안에 모니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송패밀리의 음반 리바이벌 곡이 별도로 나오니까 나중에 요거는 온라인 음원으로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또 CD나 USB로도 꼭 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하야 또 우리 이재영 씨의 음성은 정말 독보적인 음성 아닙니까? 제가 아직 이런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재영 씨는 제1회 남인수 진주 KBS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셨던 분이시고요. 또
서울에서 제1회 배우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셨던 정말 캐릭터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 지금 또 연세도 있으시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목소리를 잘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발탁을 해낸 저 제작 리더인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아 이런 목소리가 아직도 있었구나 제가 이분 목소리를 들 때마다 항상 감격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떻습니까? 네, 감사한 말씀드리고 저는 네. 그 저 어린 나이에 저도 거의 한 7살 때부터 네. 외갓집에 있는 추운기를 네. 이 태엽을 감는 추운기가 있습니다. 10살 때서부터요. 7살 때부터 아, 이제 그, 예, 처음 우리 가요를 옛가요를 접하게 됐고 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황금심 선생님의 뽕 따러 가세를 그때 제가 따라 불렀습니다. 7살 때. 아, 예. 7살 때. 예. 그러면 좀 싹수가 좀 보였던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랬네. 그때 네. 마음이나 네. 우리 옛 노래를 생각하고 부르면서도 항상 똑같습니다. 아. 그때 어릴 때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면 그 24년 정도를 노래를 안 하고 계시면 어디 폭발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일본 쪽에 이제 건너가서 아 예, 그러셨구나. 예, 좀 예, 장기간 동안 예, 아 거기서 예, 생활하셨어요? 예, 일본 공연을 했었죠 그때. 네.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쩐지 아 정말 생소한 분으로 제가 각인이 됐는데 희망을 가지셔야죠. 아무튼 이제, 예, 이제 다시 예, 제 컴백을 했고 또 우리 송 패밀리의 일원으로서 네. 아무튼 뭐 최대한으로 저는 노력해서 예,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우리 이재영 씨의 24년간에 묵힌 그 한을 모든 장르를 또 특히나 또 추억의 노래에서만큼은 고수시니까 더더욱이나 여러분들 신곡 비 내리는 서울역 외에도 추억의 노래만큼은 우리 이재영 씨가 독보적인 존재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우리 수련 씨, 네, 네. 우리 두 누나, 네. 아유 미안해라. 두 누님들이, 누님들이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누나? 아 진짜. 네, 아유, 네, 아유 누나죠. 두 분의 네. 정말 그 저희가 길을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자, 아자, 이재영 한번 해주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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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세요. 하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정말 열심히 개인적으로 하겠어요. 제가 친형이나 네. 제가 맏이기 때문에 네. 누나가 없는 관계로 정말 친누나처럼 정말 그런 가까움이나 친근감이 더 느껴지는 아, 것을 항상 제가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 남수연 씨 하면은 전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우리가 포항 구룡포에서 음반 발표회를 했었거든요. 아니 제 앨범 20년 전의 앨범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분이 사실은 저를 먼저 좋아서 찾아온 게 아니라 남남남남 수련 계속 그래요. 그래서 어머 뭐야 지금 여기는 왜 왔을까 송난이 찾았어요. 남수련 찾았습니까 이랬더니 남수련 씨도 보고 송난이도 본대. 이재용 씨가 꼴등 남자니까 남자 팬이잖아. 근데 그것도 28 먹은 최연소 팬이었어요. 네, 28살 먹은 그 남자 팬이 옛날 제 앨범서부터 또 이재용 씨의 또 카세트 테이프까지 네. 남수련 씨 앨범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포항까지 달려오신 또 최고의 유튜버들하고 정말 저희가 성대하게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 두 분은 정말 트로트계의 고수들입니다. 특히나 요즘 사장되어 가고 있고 또 젊은 분들의 뭐 물론 저희가 시대를 거슬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젊은 분들이 또 많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세대 장르에 불문할 수 있는 감동적인 목소리의 색깔과 또 가장 전달력이 빠른 나이대가 어딜까 감히 저 송난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송패밀리를 또 이렇게 우리가 결성을 하게 된 거고 저희 나이대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또 좋은 노래로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감대가 더 가까이 다가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퀘션마크화 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이 이상했습니까? 어르신 말씀이세요. 네. 제 마음과 동시에 이 두 분 역시도 그렇다. 우리가 또 사장되어가고 있는 묻혀진 옛 노래도 발굴을 해서 또 3인 3색의 음반으로 목소리로서 또 묻혀져 있는 또 PD들도 발굴을 하지 내지 않는 음악을 저희가 많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인 3색에서도 저희가 전혀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지 못한 노래도 저희는 돈과 관련 없이 정말 즐기고 또 저희도 나이가 이제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80대가 되고 90이 돼서도 남아있는 앨범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 두 분들이 100% 동감을 해서 또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이시고 이래서 저 역시도 내 노래를 마다하고 이런 송 패밀리라는 이런 팀을 결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편에서 추억의 소환의 노래를 들려드리고자 오늘 송 패밀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노래들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음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할 텐데요. 송 패밀리 우리 남자 키로 맞춰져 있는 노래에서 오늘 우리 저희가 모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모시고 다닙니다, 저희가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부산 분이에요. 저희가 방송을 하려면 막 사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방송이 연달아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갔다가 또 모레 또 와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 안에 좀 이렇게 좀 평탄하진 않습니다만은 또 재용 씨가 지금까지는 잘 따라와줘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아예 그렇다면 우리 이 남자 키에 맞춰서 우리는 부르자. 그런 거 맞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노래로서 송 패밀리 함께 하겠습니다. 울리는 경부선, 대지 항구. 네. 또 피서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못 갔어요. 피서 못 갔죠. 네, 못 갔습니다. 저희가 못 갔어요. 네, 시간이 안 됐어요. 정말 여행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까운 만리포라도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만리포 사랑까지. 좋죠. 네, 세 곡을 마지막 곡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함께 끝까지. 뭐 우리는 크게 욕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노래가 행복하고 또 전달해드리고 싶고 24년 만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 저도 늙어서 듣기 위한 노래로 앨범으로 만들어내는 욕심 없이 나온 음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 패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길.